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탐구자의 말이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예로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질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마라. 내 이름을 탕부자라고 해두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살피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쓸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연대기에 불과했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인생은 펴지지 않는 탈의 송곳, 더할 수 없는 뺄셈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지혜와 지식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허공의 침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이 배우면 걱정도 많고 많이 알수록 고통도 늘어난다. 2장.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시험 삼아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자. 그러나 거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낱 연기뿐이다. 한낱 연기뿐이었다. 재미 넘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 추구는 어떠냐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술한 병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유용한 일을 할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큰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온갖 과일 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댔다. 남녀 종들을 사들었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종의 수가 늘어났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손에 넣었다. 은과 금,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바친 보물을 모았고 노래를 즐기려고 가수들을 모았고 모든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얻고자 강릉적인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었다. 오, 얼마나 번창하였던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선왕보다 압도적으로 위였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떠한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불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대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 모든 땀방울과 노고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그 다음 나는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골똘히 살폈다. 왕이 된 다음에 무슨 할 일이 있었겠냐고? 왕 노릇은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빛이 어둠보다 낫듯 어리석은 것보다 똑똑한 것이 낫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알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을 속히 더듬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매 한 가지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렇지 아니한가? 내 운명이 미련한 자의 운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하러 애써 지혜로워지는 거지? 모두 연기에 불과하다.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루 이틀 지나면 둘 다 잊히고 만다. 그렇다.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는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미치는 장사다. 모두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쌓아올린 것이 싫어졌다. 저 세상에 갈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그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을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가 차지할 것이다. 이 또한 연기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낱 연기일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는 장사다. 힘들게 일하는 인생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동틀녘부터 해질녘까지 고통과 슬픔이 이어진다. 하룻밤도 편히 쉬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한낱 연기일 뿐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최대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서 정해주신 운명이다. 잘 먹든지 못 먹든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지만 죄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다. 모두가 한낱 연기요, 허공이 침뱉을 뿐이다.